안녕하세요. 2월 1일 현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희에게 엄마 저제 맛을 보여주던 우스워나무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아, 아빠가 용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담장 때문에 그 사이에 나무가 가려져서 그냥 아침에 커팅 당한 것 같아요. 아, 우스워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장렬히 전사한 수십 년을 여기에 서서 맛있는 우스워를 제공했던 나무가. 맞다, 이거 엥, 어떡해. 아. 아, 저 뿌리 때문에. 아, 우스워 좀 따먹으면서 살려고 했더니. 뿌리가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아, 짜야. 고장났어? 이거 자르는데 세톱이 고장났대요. 그 기계톱이. 아, 바위에서 고장났어. 그러면 뭐 톱날이 나갔겠구만. 자, 오늘은 이 위쪽에 그 타일을 붙이다가 말았고요. 지금 벽 타일은 한 번에 길게까지 안 올라가나 봐요. 양생이 되면 되고 또 하고 양생이 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뭐? 책상 만들어? 상 만들어? 나 상 좀 만들어줘. 상 만들어줘. 이 나무 단단한 것 같은데. 상 좀 멋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요, 아빠한테. 그렇지. 맞아. 그거야. 맞아. 아, 지붕에 그 삼각 구조물, 각광 구조물이 다 세워졌습니다. 용접해서 세워져 있고요. 지금 여기도 미장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이쪽 미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당히 의문인데. 파이프 안쪽 미장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말을 하는 친구. 아, 미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턱 미장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벽돌 조족이 들어간 턱 미장이. 여기 그 각진층 미장이 하나 가는데 이쪽에 그 약간의 기와 같은 게 좀 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설계도 화면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각진층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쾅쾅대는 이 좀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건물들을 깨내는 걸까요? 아, 이거구나. 드디어 화장실 넓히는 작업 시작됐고요. 자, 깨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멈췄던 양생을 위해서 멈췄던 주방벽 타일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시작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보, 여기 있으면 안 돼. 시끄러워서. 여기도 마무리 됐고요. 아마 저기 타일 끝이 얼충 지붕 그 천장인 것 같아요. 그 위쪽에는 뭐 어느 정도 공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도 아마 곧 타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기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 전기선 가늘어요. 뭐 안에 좀 단단하게 들어있긴 한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이 정도 굵기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서 이쪽도 선을 다 전화선을 빼놨네요. 색깔만 뚜렷한 선. 전등 하나 시키는 거라서 아마 뭐 저 정도 굵기로 하는 것 같아요. 저건 좀 더 굵은 게 들어갔네요. 그쪽에는 여기보다 좀 선이 굵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따가 내려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보려고 올라왔는데,
자, 요런 식이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요거와 요거 사이가 좁아요. 저는 좀 넓게 봤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갔네요. 이쪽 지붕에는 지붕 코까지 네 개고, 지붕 코까지 다섯 개죠. 다섯 개고, 여기는 지붕 코 두 개.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도 다섯 개네. 지붕 코 두 개니까. 각관 구조물만 3개. 이렇게 철근을, 올라온 철근을 휘어서 용접해 놓은 모습이에요. 이거 아마 수평 다 잡고 했을 거예요. 각관이 하나 지나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자, 지붕은 곧 덮개가 덮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각관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그 작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관 재단은 여기서 2층에서 할 것 같아요. 1층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않고 2층에서 할 것 같은데 어떤 진행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붕 이렇게 보면 뼈대들이 다 세워져 있죠. 이제 갈비대를 붙여서 지붕만 덮어 씌우면 되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파이프를 박아놨는데, 야, 파이프 하나를 박기 위해서 구멍을 세 개를 뚫었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복골복이야, 뭐야. 셋 중에 하나 맞는 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의 진행이면 우리가 또 피곤하지. 아, 이상한 공법으로 공사를 해놔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건물을 뚫는다는 거는 너무 싫어요. 미리 파이프를 박아놓고 시작하면 좋은데. 이봐, 이봐. 여기도 지금 파이프 박혀 있고요. 50% 확률을 본 거 아니야, 지금. 당신들이. 한 개만 뚫으면 될 걸 두 개를 뚫어갖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맞춘 거 아니냐고. 이쪽은 뭘 하고 있는 거지? 거푸집 제거 작업이 한창이고요. 여기 미장 들어갈 것 같아요. 미장 작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보물가지 미장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 미장이 들어가고, 이쪽도 아마 빗물받이 미장, 각진 미장이 들어갈 거예요. 자, 위층 공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붕 조립하는 팀, 다른 팀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용접한 곳을 락카로 녹슨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녹슨 방지. 녹나면 안 되니까요. 진짜요? 네. 용접한 부위를 다 락카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층 제가 쓸 컴퓨터 방인데, 여기에 어마하게 락카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영상 작업도 여기서 해야 되고, 유튜브가 커지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좀 동네에 좀 불우한 이웃들도 돕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기술팀들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제가 뭐 유튜브 수익금으로 뭐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수익금으로 전액 다 동네를 위해서 쓰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팀을 보유하고 데리고 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기술팀이나 인력이 더 필요하면 기술팀 친구들을 더 영입하더라도 베트남 시골에서 역사를 한번 써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리적인 건 아니고 비영리적인 거예요. 자, 이쪽 줄하고 지금 이쪽 라인하고는 굵기가 달라요.
자, 굵기가 틀립니다. 굵어요. 네? 그렇게 안 굵네. 다 똑같은 건가? 그 구독자님들이 이거 굵은 굴수라고 하던데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네요. 안에 구리선이 좀 몇 가닥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구리선이 아니고요. 굵직한 구리선이 몇 가닥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이상 없겠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제기하면 되니까요. 아, 이렇게 지금 화장실을 뚫고 있고, 그 화장실을 벽을 다 털면 2층 화장실 그 창문도 만들 것 같아요. 아주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친척들은 저 나무를 잘라놓고 저기 앉아가지고, 아, 담장 골조를 하고 있어요. 담장 골조를. 주먹도 이거 할 줄 알아? 아, 우리 가오 싸워. 주목 실력 좀 보자. 결속하는 실력. 아유, 처음 하는 실력은 아니야. 저건 어디서 실고 왔나? 아, 이렇게. 담장이 중간중간 기둥이 서요. 기둥이 서는 담장이고, 대문은 크게 두 개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이 대문일지 이쪽이 대문일지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대문 같습니다. 대문 기둥 하나고 여기가 대문 기둥 두 번째죠. 그리고 나머지 골조가 있는 데는 다 대문 기둥. 어? 엄마 여보 도마뱀. 와, 도마뱀 엄청 크네. 도마뱀 보이시나요? 여보, 도마뱀 크고 있어. 아, 너 도망가지 말고 좀 있으면 안 되냐? 마뱀아. 아, 이제 자꾸 도망가네. 엄청 길어요.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담장이 오늘 부쩍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구독지근하네. 무슨 말이야, 여보? 안돼. 그냥 가지만 잘라, 가지만. 여보, 가지만 자르라고. 안돼. 빠뜨, 그러지 마. 이거 슬쩍 놀리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들이. 아, 저 베란 모유나무는 잘라서 상을 만들어준대요. 아, 활기차게 진행되죠. 자, 뚜껑만 덮어라. 뚜껑만 덮으면 아웃이다, 아웃. 뚜껑만 덮으면 아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뚜껑만 덮으면 돼요. 야, 이 큰 나무를 기계톱을 고장을 내가면서 이걸 잘라냈네. 상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해, 여보. 상 몇 개 만들어야지. 두 개? 할까이? 아, 이게 지붕 뭐 소리 들어갈 건가? 아, 화장을 예쁘게 했네요. 쟤 또 빵빵거리네.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여기서 좀 빵빵대지 말라고. 애들이 빵빵대는 게 아주 버릇이 됐어요. 아, 미장도 거의 마무리되고, 반대편 미장, 벽만 미장하면 돼요. 그럼 미장이 거의 끝납니다. 허허.
대단한 어르신들이야. 이 나무를 자를 생각을 했어. 이게 대문이 이쪽에 있는 이유가 여기 농로길이거든요. 농로길. 농사 지으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걸 이 나무가 막고 있으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가만. 아, 사망했어요. 아, 여보, 이거 몇 년짜리야, 이 나무? 몇 년 자랐어, 여기서? 30년. 싸우머이. 60년. 아니, 60년 된 나무를 막 자르면 어떡해. 와, 나무 시체들 좀 봐. 이거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저희, 집에 가려서 안 좋다고? 맞죠? 안 좋아요. 어떻게 주소해? 못해서. 2월 1일 현장은 지붕에 묻은 삼각 구조물들이 다 세워졌고요. 전기팀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타일팀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외부 미장이, 왼쪽 편 외부 미장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이쪽 병 미장을 시작해서 조만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저는 타일이 하루에 다 붙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독타일이라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붙이고 양생이 된 후에 그 다음 또 높이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래쪽으로 타일이 밀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뭐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이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높이에서 멈춰서 양생을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지붕은 이제 피스지라고 지붕만 덮으면 돼요.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전 내내 수평 잡아서 용접해서 이렇게 틀을 받쳐놓은 모습이네요. 아, 60살 된 집안을 지키던 나무가 이렇게 오늘 돌아가시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가족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결정을 해서 저렇게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말릴 수 있었으면 말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담장 기둥 골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담장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화장실 벽타공도 지금 벽타공이 아니라 벽을 무너뜨리는 넓게 요구했기 때문에 벽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무너뜨린 작업도 하고 있고 담장도 이쪽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로를 제외하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담장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 현장은 이런 활기찬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일 또 와서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언제 완성이 될지 초읽기 들어간 현장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